오케이, 그렇습니다. 슈? 중인가? 오케이. 1번. 자, 그래서 그 수박이 달콤하니? 라고 묻는데요. 뭐부터 만, 아, 화면에 안 켜져 있어. 잠깐만요. 바보. 잠깐만요. 아, 다 오, 잘 됐네. 자, 그래서 먼저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듭니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다는 그 수박이 달다죠. 그래서 그 수박이 달다. 메로멜론 is sweet. 그래서 이 녀석이 또 달콤한이라는 어떤 시. 예를 들어서 sweet candy 하면 뭐죠?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어떤 시다. 이렇게 쓰였으니까 앞에 비동사 쓰니까 하다가 되었죠. 이렇게 묻는 말 만듭니다. 그 수박이 달콤하니?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이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한다? 그렇죠. 한 개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지금 그러니까 is it sweet 한 거하고 똑같네요. It is sweet을 is it sweet 했고요. 오케이. 그래, 그것은 달다.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국은 어떻니? 라고 묻네요. 얘는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How is the soup? 그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그 국,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 how is it? 했네요. 그거 어때? How is it? 오케이. 너 어떻게 지내니? 할 때는 뭐였냐 하면, 너 어떻게 지내니? 할 때는 how? Are you? 네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고,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가 될수 있다. Okay.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Okay. 그랬더니 그것은 너무 짜요. 그렇죠. It is too salty. Okay. Too는 무슨 뜻도 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이 문장에서의 뜻 뭐? 좀 너무란 뜻도 있고요. 이 to를 읽을 때는 표정이 어떻겠다? 이런 표정이겠다. 그래서 좋단 얘기야, 좋지 않단 얘기야. 그래서 너무 짜단 말이죠. It is too salty.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래서 salty의 뜻은 오케이, 짜다면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렇다면 얘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짠이죠. 짠 어떤 시니까 요렇게 합쳐져서 하다 시처럼 쓰이고 있죠. 오케이, 투는 너무란 뜻인데요. 이건 무슨 시일까요? 시의 종류에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다시, 그 다음에 이름시, 그 다음 중요한 이름시, 그 다음에 이름시는 어떤 것이라 했고, 것을 꾸며주는 어떤 시, 그 다음에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가 있는데, 얘는 어찌시예요. 어찌짠, 너무짠. 어찌시는 어떤 시도 꾸며줄 수 있어요. 어찌 어떤 너무 짠이었는데 얘랑 합치니까 어떠니 얘를 어떻다 만들어서 너무 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아우, 그 다음 뭐라고요? Are the lemons. 오케이, 여기에 is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is가 아니고 are일까요? 더 레몬즈를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하면 되죠.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데이 조금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당연히 알죠.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라고 물어본 거네요.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레몬들 어때?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이 긴거 안 쓰고 the lemons 대신에 데이를 써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They are too sour. sour의 뜻은 신. 그렇죠. 마찬가지 어떤 시라서 얘랑 합쳐서 시다가 됐는데 어찌 시끼어져서 어찌 어떻다 너무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y are too sour. They are too sour. 그러니까 맛을 나타내는 어떤 시들이 몇개 나왔어.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의 음식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이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했네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네,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지우가 공부하고 익혔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죠? 그 식당의 그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 식당의 음식.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뭘 지우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자, in the restaurant가 이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In the restaurant의 뜻이 뭐예요?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무슨 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식당 음식. 그 식당 음식. 자, 그런데 자, the food in the restaurant는 그 음식이죠, 이건. In the restaurant가 그 식당이고요. 오케이, 이걸 통해서 지우가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그 식당 음식이란 뜻인데, 영어와 우리말의 어떤 차이점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다르긴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정리해드리면 자 영어에서의 무슨 시는 어떤 시가 어떻게 되면 길어지며 어디로 간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져요. 우리말하고 달라요.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 음식 식당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걸 알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줄 수 있죠? 오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식당의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거. 그거 어때? 그 식당 음식 어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엄청 길죠.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겠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를 뭐로 바꿔서 it로 바꿔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죠? 그렇죠. The food는 food인데 어떤 in the restaurant. 선생님이 앞으로 설명할 때 보면 이런 표시할 때가 있어요. 이런 표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표시를 하는 걸까요?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이런 표시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이런 표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케이.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그렇죠.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말로 바꿀 때, 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게. 그 식당에 있는 음식. 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그렇죠.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라고 할 뻔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오늘 새로운 거뭐 하나 배웠는데,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잊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